foretaste of glory divine. 이번 시간에는 4분의 3박자 느린 템포 6비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흔히 4분의 3박자 하면은 우리가 왈츠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, 왈츠는 어떤 이제 특정 장르나 또는 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박에 액센트가 들어간 4분의 3박자 또는 8분의 6박자 형태를 왈츠라고 표현합니다. 이런 느낌이죠. 쿵, 짝, 짝, 쿵, 짝, 쿵, 짜자자자, 쿵, 이런 느낌. 일반적인 이제 CCM에서는 왈츠는 잘 나오지 않고요. 그냥 대부분 느린 곡에서 우리 6비트를 사용해서 반주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박에 액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. 1번 그 리듬 한번 살펴볼게요. 박자는 세 박, 발박자 세 번이고, 오른손은 여섯 번입니다. 다운스트로크 여섯 번이에요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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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단. 액센트가 세 번째 나오죠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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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, 단. 자, 2번. 세 번째 박을 좀 잘게 쪼겠습니다. 그래서,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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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, 다, 다. 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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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, 다, 다. 자, 그리고 3번. 3번은 오히려 좀 더 단순화 시켰죠. 첫 번째, 두 번째 박을 4분음표로 바꿨어요. 다, 안, 다, 안, 딴, 다, 다. 다, 안, 다, 안, 딴, 다, 다. 자, 예제곡으로 이와 같은 때에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 곡은 1, 2번 가지고 제가 섞어서 한번 해보죠.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때 2번 2번 그리고 3번 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곡이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곡이에요. 우리가 변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뭘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는 무엇을 보냐면 멜로디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. 약한 나로 강하게를 보면은 첫 줄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 부분에 4분음표가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전 8분음표, 16분음표가 나오죠. 그래서 3번 주법과 거의 비슷해요. 다, 안, 다, 안, 딴, 다, 다. 이 느낌과 거의 똑같죠. 자, 한번 해볼게요. 약한 날